미로 내부의 시트, 파워 윈도우 패널, 천장 내장 등은 리사이클 소재 및 유해 성분을 뺀 소재를 적용해 환경과 미래를 배려했습니다. 투스포크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과 컴포트 실내 구현을 위해 상단에 크로스루킹 인조 가죽이 적용된 클린하고 슬림한 구성의 크래시 패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팅된 듯한 조형의 대화면 통합형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엣지 있고 모던한 실내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크래시 패드와 연결된 다이나믹한 크롬 가니쉬로 독창적인 도어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인사이드 핸들은 노브리스 적용으로 심플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동승석과 뒷좌석은 핸들을 한번 잡아당기면 잠금 해제되고 다시 한번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도록 하여 주행 시 우발적인 도어 열림을 예방하였습니다. 동승석의 크래시 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무드 조명은 다양한 실내 분위기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에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에서 실내 무드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니로의 컨트롤 콘솔 구성은 버튼 시동 장치, 전자식 변속 레버, 자동 브레이크 장치 등 사용자 편의 중심 컨트롤 구성으로 최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납 공간으로는 1열에는 푸시버튼 타입의 글로브 박스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콘솔 전방 트레이와 오픈형 타입의 가변형 대용량 컵홀더 트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며 후석에는 암레스트를 앞으로 당기면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드 열림 레버를 당기면 후드가 조금 열리고 중앙에 위치한 잠금 레버를 왼쪽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후드를 중간 정도 위로 들어 올리면 저절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기존 스테이로드 타입에서 가스리프터 타입으로 변경하여 후드를 닫을 시 엔진 후드를 내린 후 아래로 꾹 밀면 닫힙니다. 니로는 동급 최대 2열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하여 동승자가 거주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